잠언서 1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잠언서 1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주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백석 깊은 대로 내려가느니라. 자기 일을 게을리 하는 자는 패가 하는 자의 형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을 무엇으로 잡았느냐 하면 새 정욕을 용납하지 말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 육체의 정욕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십자가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한 계명을 주십니다. 많은 계명이 아니라 한 계명. 그 한 계명을 주셨는데 여기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는 말씀에 엄밀하게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7절에 있는 말씀이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할 수도 없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순종입니다. 믿음은 순종을 수반하죠. 그래서 행함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한 것은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행함은 바로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행위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순종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건 순종이라 그랬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거든요. 어떤 제사를 드리고 어떤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 이것보다 주님이 더 원하는 건 순종이라는 거예요. 어떤 말이든 그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듣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통해서 하는 말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로 받고 순종하시면 여러분 복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중요한 건 제가 잘못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한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인간적인 말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만약에 이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신다면 하나님은 나는 책망해도 여러분은 축복하십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봐주지 뭐. 왜? 사람의 말로 들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먼저 해야 될 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는 것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그것에 미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인 거예요. 이 세상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봄이면 꽃이 펴가지고 저 꽃이 나를 불러요. 살랑살랑 바람이 부니 바깥으로 나가고 싶어져요. 궁뎅이가 들썩들썩합니다. 지금이 꽃바람 쐬고 꽃구경하러 다닐 시절이 아닙니다. 왜요? 이 코로나가 전 세계를 짓고 있는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는 거예요. 이 시점은 모두가 엎드려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시점인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골방으로 들어가서 더 기도해야 될 시점이라는 거죠.
내 안에 육체가 올라오는 이 정욕을 내가 제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의 일이 무엇인지 이거를 살피고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육체 생각과 육체 감정과 육체 원하는 것을 나가는 사람은 육체 사람인 거예요. 육체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럴 수도 있는 거지 하고 지나가면 마귀가 박수 쳐요. 그래, 그럴 수도 있어. 그렇지? 그런 거야. 쉴때 꽃바람도 쐬고 그래야지. 놀러도 가고 그래야지. 이렇게? 그거 하는 게뭐 그렇게 나빠서? 어떻게 그렇게 방콕만 하고 있니?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육체의 사람인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는가를 잘 아셔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더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과 더 친밀해져야 한다라고 말했잖아요. 시대가 그래요. 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될 시대요. 내가 어느 부분에서 믿음 안에서 떨어지고 있나를 살펴서 다시 이걸 갖다가 세우고 더 경각심을 갖고 믿음에 서야 할 때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거류민과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 터잡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잠깐 사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의 집은 어디에? 영원한 나라에. 그 본향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 땅을 나그네와 거류민과 같이 살았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나의 소망이 하늘에 있고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매일의 삶을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거기에 목적이 있는 사람은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육체의 정욕을 자꾸 거슬려서 대적한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대적해서 육체의 정욕이 싸운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자꾸 믿음 안에서 끌어내리려고 육체의 정욕이 영혼이 더 주님을 향하고 믿음을 향하는 것을 거슬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이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걸 말하는 건데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계명에 절대 순종해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은 법이니까. 그 말씀은 분명히 뭐라 그러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그랬는데 정녕 죽을까? 그래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하니 만큼 탐스러우니까 그걸 따서 먹은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육체의 정욕은 그럴까 하면서 그걸 먹게 하는 마귀의 속임수에 그렇게 쉽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가지를 용납을 하면 두 가지가 따라오고요. 세 가지가 따라오고요. 육체의 생각에 자꾸 내가 넘어져요. 뭐 요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삶은 타협이 없어요. 흙이냐 백이냐예요. 빛이냐 어둠이냐, 영혼을 위해서 사느냐 육체를 위해서 사느냐, 오늘 말씀이 그런 걸 말하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라고 말했거든요. 이런 사람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라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원어를 번역을 하면 욕망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분리된 사람이라고 해야 맞아요. 무리에서 스스로 갈라진 게 욕망, 자기 소욕 때문에 스스로 분리된 자라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로부터 스스로 분리된 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갈라지다라는 말, 이것은 갈라라는 단어인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참견하다,
혼잡케 하다, 배척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욕을 따르는 자가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라고 말하죠. 자기 소욕을 따라서 스스로 분리돼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서 가는 사람이 스스로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참견을 하는 거예요. 일일이 자기의 지혜가 옳은 것처럼 참견을 하면서 참 진리를, 참 지혜를 배척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혼잡케 한다는 거예요. 모든 지혜를 찾아서 혼잡케 해서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지 못하고 거짓 것인지 참 것인지 혼돈이 돼가지고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혼돈이 됐어요. 스스로 자기 소욕을 따라서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기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하나님이 금한 것을 택해서 가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중에서 타협은 이미 넘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으면 안 해야 되는 거지, 타협을 하면 결국은 이 욕망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자기가 파멸의 길을 선택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거룩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거룩은 세상에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거룩은 세상에서 분리되는 거예요. 완전히 분리되는 거.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거를 요한일서 2장 7절에 말한 것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우리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 눈으로 봐서 좋아 보이는 거, 육체가 좋아 보이는 거, 또 마음이 좋아 보이는 거. 이런 모든 것들 다 세상에 있는 것들. 이거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거기서부터 나오라고 말했거든요. 세상을 사는데 세상에서 나오라고. 즉 이러한 것들은 어떤 거기 때문에?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서 18절 찾아보시겠어요?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누구에게 말한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말한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이방인들이 섬기는 이방신, 그들의 풍습, 그런 거를 다 따르지 말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있는 풍습, 이 세상에 사람들이 따르는 거 다 이방인들이 따르는 거예요. 이거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나와서 따로 있고 이것은 부정하니 만지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거룩하시니까 너희도 거룩하니까, 이 세상의 것은 거룩하지 않으니까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따로 나오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생명 나무 실과만 먹어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담에게만 준 말이 아니에요. 우리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세상에서 나와야 돼요. 왜? 그 말이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절대 일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함께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이 너희 안에 거신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는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면 여기 우상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육체의 정욕을 다 제어해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 가운데 누가 역사를 하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역사를 하기 때문에 절대 이것이 같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하고 거룩한 자가 되지 않냐면 하나님이 그 성전을 멸하여 버리신다고 하셨어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거룩해야 돼요. 교회는. 근데 우상이 함께하니까, 우상과 거룩한 하나님의 영은 함께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벨리알과 함께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욕망으로부터 스스로 분리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 욕망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분리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세상에서 분리돼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으로 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 말이 에베소서 5장 1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어떻게 행하는지 자세히 주의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원어로는 얼마나 정확히 행하고 있는지 주의하라. 킹제임스 버전에 그렇게 번역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정확히 행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분별하고 계십니까? 내가 미련한 사람같이 행하지 않고 현명한 사람같이 행하기 위해서 나를 잘 돌아봐야 하는데 내가 어떻게 행하고 있는 사람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그랬죠. 시간을 사서 얻으라 라는 말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시간을 사서 얻으라. 자, 시간을 사서 무슨 시간을 사서? 주님과 내가 교제하는 시간을 사서 구해서 예수님이 뭐라 했죠? 우리에게 값없이 돈 없이 내게 사서 먹으라. 값없이 돈 없이 와서 사서 먹고 마시는 거 말씀이에요. 주님의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값없이 돈 없이 와서 사서 무엇을 사서? 시간을 사서 즉 주님의 말씀을 먹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마시는 그 시간을 사서 더 말씀 안에 세워줘야 한다. 그 말입니다. 말씀 묵상하세요. 그러면 시간이 없어요. 놀 시간은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7절에 뭐라 그러세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라 그랬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우리가 이해하고 잘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세상 술에 취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야곱.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술이 한 잔 마시면 그 다음에 두 잔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석 잔 들어가서 술이 술을 부른다 그러죠.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입으로는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성령 충만할 짓을 해야지 충만해질 거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로 힘쓰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시간을 내서 그 시간에 더 주님을 찾고 구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2절에 이 미련한 자 얘기가 나와요.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잠언서 9장 10절에 뭐라 했죠?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그랬어요. 명철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거룩한 이이신 분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더 묵상하고 찾고 그것을 알고자 하는 사람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또 욥기 28장 28절에는 명철은 악을 떠나는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세상의 것을 떠나서 더 주님을 알고자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께 나아가고 이거거든요. 그래야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아니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경외하게 되고 주님을 따라 사는 자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2절의 두 부분에 보면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여기서 의사, 이 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의 마음, 자기의 정욕의 마음, 자기의 육체가 원하는 마음 이것만 드러내기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스스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떠나서 자기 마음이 원하는 길을 찾아서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은 세상 길이고 악한 길이고 그 길은 사망의 길인데 그거를 스스로 그걸 찾아서 가면서 그리고 자기는 그것이 옳다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옳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이 단어는 갈라흐예요. 스스로 드러내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말하냐. 지금 2절에 말한 것이 자기 마음을 드러내기만을 기뻐한다. 스스로 드러내길 기뻐한다 그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를 주냐면 사로잡히다 또는 포로가 되다 이런 의미도 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벌거벗겨졌다. 마음이 드러났다. 이 말은 죄의 수치가 드러났다. 죄의 수치가 벗겨져서 그래서 벌거벗은 자가 되어졌다. 이 벌거벗은 자가 그러니까 뭐가 드러난 거예요? 죄가 드러난 거예요. 죄의 사람이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죄의 사람이 드러난 건 뭐냐? 포로가 된 거예요. 누구에게? 악한 영에게. 이거는 사로잡힌 거예요. 누구에게? 정욕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정욕이 사로잡힌 건 마귀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이것을 갈락 드러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뭐라 그랬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랬어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아, 잘 안 돼요. 말씀에 순종하면 그냥 무조건 죽여야 되는 거예요. 잘 안 돼요가 없죠. 순종은 이유가 없는 거니까. 순종은 이유가 없어요. 죽으려면 그냥 죽는 거예요.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까 그냥 육체의 생각은 그냥 잘라버려야 되는 거죠. 3절에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는 능력도 함께 오느니라. 악한 자가 오면 멸시가 따라온대요. 로마서 1장 28절로부터 악한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해요? 28절에 그들은 마음에 하나님 주기를 싫어하고 그들은 감사치도 않고 영광을 돌리지도 아니하고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하고 바꿔버린다고 표현하는데 다시 말하면 육체의 정욕을 하나님과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그 장자의 축복을 먹는 것과 바꿔버린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준 거는 등한히 하고 육체가 원하는 거를 마음이 원하는 거를 그냥 순종해서 나간 거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내가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거를 순종한 게 아니라 마귀에게 순종한 것이고 마귀에게 굴복한 것이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것이고 마귀에게 포로가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로마서 1장 29절에서부터 31절에 말하잖아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뭐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이게 따라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기를 싫어하는 악한 사람들에게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들이 따라오고 그 부끄러운 것들이 따라오면은 능력도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32절 우리 함께 로마서 1장 32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말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어. 그러면서 타협한 것을 합리화시키고 너도 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거짓말하는 자, 우상숭배자들은 나중에 불과 유황불에 떨어지는 그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고 계시록 21장 8절에 말합니다. 우리 음행의 온갖 더러운 것은 다 버려야 돼요. 음행의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어디에 이 말이 있어요? 에베소 5장 3절에. 이거를 따라가고 추구하고 그 안에 있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래요. 4절. 오늘 본문 말씀이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입의 말이 있는데 이런 세상의 더러운 것들은 말을 꺼내지도 않고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아서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른대요. 지혜 있는 사람의 입은 항상 주님의 생명수의 말씀만이 그 안에서 흘러넘쳐서 신의 물과 같다는 거예요. 킹제임스 버전에 뭐라고 되냐면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흐르는 신의 물과 같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입의 말, 무슨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아야 되는데 이것이 두 종류 말이 나와요. 깊은 물과 같다. 깊은 물, 속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알 수가 없어요.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이 있죠. 사람의 마음 속은 알 수가 없어요. 너무 깊어서.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의 마음을 어떨 때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로 알 수 있어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세상 말이냐 하나님의 말이냐, 말만 그럴싸하게 하는데 행동은 행함이 있느냐 없느냐, 그 말이 그 사람 마음 안에 있는 것을 나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3절에 있는 말씀. 나무를 보고 좋다. 열매도 보고 좋다. 나무도 좋지 않다. 열매도 좋지 않다. 우리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나무를 어떻게 알아요? 열매를 보고 알죠.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고 배나무는 배를 맺게 돼 있고 돌감남나무는 돌감남나무를 맺고 참감남나무는 참감남나무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의 속뜻과 마음은 깊어서 알 수가 없지만 그 사람이 맺는 열매가 그 사람의 속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을 하죠. 내 안에 선한 것을 쌓은 사람은 선한 말을, 악한 것을 쌓은 사람은 악한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심령 속에 내가 어떤 것을 쌓아놓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은데 지혜 샘은 흐른 시냇물과 같은, 사람의 입의 말은 우물같이 깊은데 이거는 흘러나가지가 않고 그냥 고여있어요. 시냇물은 어때요? 흘러요. 흘러나가죠. 계속 흘러나가는 게 어디서 말해요? 계시록 21장 1절과 2절을 보면 말씀이 흘러서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그것이 흘러가는 것마다 생명나무가 세워지고 그 잎자개는 약재료가 되더라. 요한복음 7장 38절에 39절에 그 배에서 성경의 이름과 같이 생수강이 흘러나리라 라는 말, 이것이 성령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샘물이 되는 거예요. 지혜의 샘. 내 심령에 지혜의 샘이 흘러서 말씀이 흘러나와서 입을 열면은 내 안에 쌓은 것이 지혜이기 때문에 지혜의 말만 나와요. 내 안에 쌓은 것이 선이기 때문에 선만 나오는 거죠. 세상 것만 쌓여있으면 세상 얘기만 나와요. 우리에게 주님이 하게 하시는 것은 오직 선한 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말하는 말, 이 말이 흘러넘쳐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욕은 제어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그냥 악인을 두둔하면 안 되고 의인을 억울하게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또 예화가 있죠. 예수님 재판.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사람들을 충동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에 충동을 해서 무리를 권하여서 바라바를 달라고 하라고 충동질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바라바를 달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달라고 합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악인을 두둔했어요. 악인은 대제사장이었고 장로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었고 백성들을 하나님과 만나게 해줘야 되는 그들이 악인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악인을 두둔했어요. 바라바를 달라고. 그리고 의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억울하게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독사의 자식이죠. 본문 6절에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자기 육체의 욕심, 자기 육체가 원하는 것 때문에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 그 짓을 한 거거든요. 마리아에게 천사를 가브리엘 통해서 하신 말씀. 가슴을 찌르는 일이 있겠는데 이런 것은 사람들의 악한 것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악한 것들이 드러난 게 빌라도 법정이었던 거예요. 육체의 정욕이 결국은 어떤 일을 하냐면 백성들을 충동질을 해서 의인을 못 받게 하고 자기네들은 옳은 것처럼 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 미련한 자 입술은 그렇게 해서 결국은 자기네들에게 저주가 임하는 일을 하서 매를 자청했어요. 우리에게 그 피값을 임하게 하소서. 그들이 매를 자청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서는 다툼은 절대적으로 없어야 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다툼이 와요? 이 미련한 자들의 육적인 생각에서부터 다툼이 오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내 의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판단하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매를 자청하는 거예요. 왜? 육체 정욕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그리고 거룩함을 이루는 것인데, 7절에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 입술이
우리 영혼에 죄악으로 묶어서 끌고 내려가는 입술이 되면 안 되겠죠. 절대적으로 내 입술은 내 안에 선한 것을 쌓아서 선한 것만 나오고 절대 이 입술의 말이 나 스스로를 죄악의 그물로 묶어서 지옥불로 끌고 가는 이러한 입술은 되시면 안 됩니다. 뭔가 의를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의가 아닌 거. 뭐라 그러셨죠?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을 했던 그 말로 옳다함을 받고 그 말로 정죄함을 받습니다. 내 안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않으면 입이 무익한 말을 많이 하거든요. 특히 오늘 본문 8절에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대로 내려가느니라. 별식이 맛있죠. 암 씹는 거 이게 맛이 있다는 거예요. 남의 말을 하는 건 결국은 나는 의롭다라는 걸 자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더럽힐 뿐만이 아니라 그걸 듣는 사람들도 다 더럽히는 건데 이게 뱃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입을 뱉었는데 이게 뱃속으로 들어가요. 이게 어디에 나오는 말이죠?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11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럽게 한다 그러거든요. 사람이 말하는 거가 뱃속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내 심령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심령이 더러워진다는 건 뭐예요? 마귀의 소굴이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주인 노릇을 하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라고 말했잖아요. 입에서 나오는 게 마음에서 나오고 이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말이 나오면 미련한 자의 말이 나오면 이것이 또 자기를 더럽혀서 더 마귀의 사람이 되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마음을 다스려야 해요. 내 마음 다스려야 합니다. 육체 정욕을 제어해야 하는 거예요. 이 육체 정욕을 제어하지 않으면 이 입술은 끊임없이 죄를 짓고 살게 되어져 있어요. 정말 안 하고 싶은데 왜 자꾸 죄를 짓죠? 네 육체가 아직 안 죽어서 그런 거야. 그 육체가 안 죽은 사인을 보내주는 거예요. 입의 말이. 그러니까는 또 회개하고 주여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뭐라고 말하시냐면요. 네가 죽었음을 분초를 시인하고 선포하래요. 분초마다 시인하고 선포하래요. 네가 죽었음을. 우리가 잊어버려요. 잊어버려. 내가 죽었음을 잊어버려. 그러니까 분초마다 네가 죽었음을 시인하고 선포하래요. 여러분 죽으신 거 맞아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죽은 자 맞아요. 육에 대해서 죽은 자거든요. 영에 대해서 산 자거든요. 이걸 분처마다 시인하고 선포할 만큼 우리가 그렇게 죄인인 거예요. 분처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나는 죽었다. 여러분 이름 부르면서 너는 죽었어. 분처마다 계속 여러분한테 말하세요. 시인하고 선포해.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너는 죽었음을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9절에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즉 크게 망하는 자, 낭비하는 자의 형제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내가 죽었음을 분초마다 시인하고 선포하라는 거 이것도 게을리하지 말라는 걸 우리 해석할 수도 있겠죠. 내 육체 정욕이 아직 죽지 않은 거를 싸우는 것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지만 이와 같이 육체의 정욕을 죽이는 것도 게을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죽이면 뭐가 살아나요? 아까 그랬죠. 시간을 사서 값없이 주님의 말씀을 먹고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을 더 이해하고 주님의 뜻을 더 잘 아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도 게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는 지혜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 게을리지 아니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지혜 사람이 되니까 선한 것을 쌓게 되어져요. 선한 것을 쌓으면 어떻게 돼요? 입에서 선한 말만 나와서 지혜의 샘이 샘물이 되어져서
흘러가는 것마다 영혼들을 살리고 살리는 자가 되어지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 하게 돼요? 열매를 맺게 되어져요. 이런 사람이 게으르지 않은 자인 거예요. 게으른 자는 바로 그 한 달란트 갖다가 묻어둔 자거든요. 우리가 게으르지 않으려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혜의 샘이 되어져야 돼요. 주님의 선한 것을 자꾸 쌓아서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서 말씀과 기도로 매일매일 그렇게 살고 다른 생각은 다 잘라버리고 한번 해보세요. 정말 내가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할 만큼 시간이 나는 대로 말씀과 기도에 전혀 힘쓰시면 여러분 안에 생명이 솟아나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세상의 것을 접하면 접할수록 세상의 것이 더 강해져요. 말씀과 기도로 더 나갈수록 영이 강해져요. 그러면 영이 강해지면 세상의 걸 이길 수가 있어요. 영이 약하면 세상의 걸 못 이겨요. 정욕의 마음을 못 이겨요. 정욕의 마음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사로잡으니까 사람들이 모였을 때도 정욕의 말만 하게 되어지고 정욕의 말을 하니까 아까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흐트는 일을 해. 하나님을 향해서 다 가려고 하는 걸 흐트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다른 일 하자고. 산으로 가자, 들러 가자. 지금은 골방에서 주님께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물론 나아가서 꽃도 보고 꽃 냄새도 맡고 주님이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가서 장미의 향기도 맡으래요. 그게 무슨 말인가 그랬어요. 나가서 장미꽃 향기를 맡아야 되나? 그럼 바깥에 나가서 장미꽃 향기를 맡아야 되나? 그게 아니라 율법에 너무 갇혀 있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받고도 그 해석이 안 되니까 이게 뭔 소리지? 했어요. 너무 열심히 주님 일에 하겠다고 한 거예요. 너무 주님 일에 열심을 내면서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그게 아닌 거야. 그 열심이 아니고 생명의 향기가 무엇인지를 좀 맡아라 이거야. 넌 나하고 좀 교제 좀 하자 이 말이었던 거를 그땐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한참 동안 기도했었어요. 주님, 장미의 향기를 맡으라는 게 그게 무슨 말인가요? 신앙의 열심을 내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의 향기를 맡는 자, 맛보는 자, 아는 자, 그래서 경험하는 자가 돼서 향기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흘러나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거, 이걸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노력으로 교회 일을 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런 얘기했죠. 주님 안에서 봉사를 할 때도 기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이 생겨서 하는 거, 그런 거를 원하신다고. 주님은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고 생명이 흘러나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선한 것을 자꾸 쌓아야 돼요. 이 선한 것은 성령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러니 이 말씀이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려니 육체의 정욕은 내가 정말 죽었다는 것을 분촉마다 신하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내 육체의 정욕은 죽었다. 요 육체의 정욕이 안 죽으면요, 아주 순간순간 아주 톡톡 하고 올라와요. 잘 깨어서 여러분을 살펴보지 않으면 여러분 모르고 많이 죄를 짓습니다.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는 여러분들, 제가 일일이 지적을 안 할 뿐이죠. 그게 다 보여요. 아까 뭐라 그랬죠? 잘 살펴보라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 정확하게 바른 길에 가고 있나? 서 있나? 입술은 잘 다스리려면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생각이 어떠한지, 내가 바른 진리 가운데를 행하고 있는지 나를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내가 해서 맺어지는 입술의 열매는 어떠한지, 행동의 열매는 어떠한지, 이 열매가 곧 내 안에서 나오는 거니까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드러날 때 저 사람의 마음에는 지혜 샘이 있구나, 선한 것이 있구나 라고 모두가 인정하고 그를 가까이 하기를 기뻐할 수 있을 만큼 말할 때 생각하시고 말하시고 주님 안에서 거룩한 심령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육체의 정욕은 제어해 버립시다. 다시 한번 제가 말할게요. 에베소 5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어떻게 행할지 주의하라고 한 것을 킹제임스 버전에서 한 말로 표현합니다. 얼마나 정확히 행하고 있는지 주의하라.
얼마나 정확히 행하고 있는지 주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이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잠언서의 말씀처럼 스스로 우리가 분리되었는데 어디서부터 분리가 되었느냐? 세상에서 분리가 됐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에게서부터 분리가 되었습니까?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분별하여 살펴볼 수 있게 하시고 주의하여 살펴보아서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온전한 믿음의 길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세상의 것이 스며들어왔고 이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나 마음은 하나님께서 먼저가 되게 하였고 입으로는 주님을 찬송하나 마음에는 내 생각과 육체의 것을 더 사랑함으로 육체의 마음이 더 우리에게 드러남으로 우리의 입술이 미련한 입술이 되어지고 우리의 입술에서 선한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악한 일이 나오고 우리가 별미처럼 남의 말을 입술에 담아 하는 죄를 저지르고 주님 앞에 미련한 자의 입술이 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 안에 선한 것을 쌓되 주님의 지혜가 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가득가득 주님의 말씀이 채워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그래서 입에서 나올 때도 지혜의 말씀만이 흘러 넘쳐 나오고 시간을 내서 주님의 말씀을 먹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깨달아 알고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맛을 제대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의 맛을 알지 않으면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머리로 받은 말씀이 믿음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주님, 머리로 알고 있고 머리로 깨달은 것 우리 심령에서 온전히 깨달아 알아줘서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감정에 휘둘려 있고 감정에 매여 있고 감정 때문에 넘어집니다. 주님, 이 감정이 육에서부터 올라옴을 인식하게 하여 주옵시고 육체의 감정을, 육체의 정욕을, 육체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분초를 정말 입으로 십자가에 내가 죽었음을 시인하고 선포할 수 있게 하옵시고 육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영에 대해서 산자가 되었음을 시인하고 선포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고 선한 것을 쌓아서 입에서는 선한 말만 나오고 입술의 열매는 생명의 열매, 선한 열매만 맺게 하시고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함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스스로 분리는 되어질지언정 하나님 안에서는 접붙임을 튼튼하게 잘 접붙여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의 진액을 받아먹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열매를 많이 맺어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만 높이고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거룩한 주의 백성, 주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과 우상이 함께 자리 잡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에 전혀 힘쓸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의 단 한 분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